시간인데 또 나가게? 아 이거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 참 진지게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빌딩을 섞었다. 좀 어지간히 좀 펴. 어? 아 그거 오늘 그 백사마하고 칠백사하고 술 마시는 날이란 말이야. 내가 귀가 시켜줘야 된다고. 그런데 유독 술 취한 주민들의 귀가를 돕는 일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그게 탈이 나고 맙니다. 아저씨. 어? 방금까지 계시더니 어디 가셨지? 아저씨도 뭘 흘리시네. 이건 봉수 씨의 수첩 아닙니까? 뭐야? 1201호 밤 11시 2시경 103호? 수첩에는 각 호 주민들의 술자리 일정, 술 버릇까지 적혀 있었는데요. 어째 좀 수상합니다. 그럼 혹시 그때 그게... 며칠 전 늦은 귀가를 하던 미경 씨가 우연히 봉수 씨의 은밀한 일을 보고 말았는데요. 저거 돈 아닙니까? 아저씨! 뭐 하세요? 이거 와이프 모르는 그 비상금이라서. 생선 훔치다 들킨 고양이 마냥 놀라 자리를 피하던 봉수 씨. 우리한테 훔친 돈 아니야? 의심의 조각들은 하나둘 짜맞춰지기 시작하고 그날 밤 결정적인 일이 터지고 맙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고주망태가 된 백삼호 남편. 아이고 오늘은 아주 버스 정류장이십니까? 자자자 집에 가야죠. 에이 삼차 가요 삼차. 아유 그래 삼차. 아 막걸리 냄새. 자 일어나요. 자 일어나야죠. 어허 거긴 호주머니 아닙니까? 왜 하필 아이고, 거기에 손을 대는 거예요? 가야죠. 왜 저럴 줄 알았다니까. 부축을 하는 건지 뒤지는 건지 딱 의심사기 여보! 좋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뭐 하긴요. 귀가 도와드리고 있죠. 귀가요? 아 진짜. 더는 봉수 씨에게 남편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미경 씨. 그간 남편의 지갑을 훔친 것이 봉수 씨라고 확신한 모양인데요. 일어나라니까. 아니 제가 어제 직접 봤다니까요. 그 사람이 우리 남편 이렇게 하면서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이 없어졌어? 제가 어제는 봤으니까 그 사람이 못 가져간 거죠. 고마운 줄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의심하면 쓰나? 아니지 그게 아니지. 이상하잖아요. 어? 그 경비 양반이 오고 나서부터 여기 있는 사람들 죄다 지갑 없어졌잖아. 지갑뿐이에요? 지갑뿐이냐고요? 이 사람 이 시계도 없어지고요. 스마트폰까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쫓아버리자고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아니 증성. 아니 근데 왜 다들 이렇게 모여 계세요? 아저씨 예? 아저씨 뭐 하시던 분이에요? 뭐 하시던 분이세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인데요. 봉수 씨가 궁지에 몰린 그때 이걸 그렇게 애지중지하더니 그냥 집에다 놓고 갔네. 어? 신원조회를 해보던지 어떻게 하시지 하자고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바보같이 이 사람들한테 왜 당하고만 있는 거냐고. 없이 산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우습게 뭐예요? 어? 술독에 빠진 거 구해주니까는 뭐 이제 와서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야? 이런 법이 어딨어요? 정말 봉수 씨가 범인일까요? 아니 저 백상무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술에 취해 X에게 엎여서 귀가했던 주민들에게 지갑과 소지품 분실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일로 X은 의심을 받고 쫓겨나듯 아파트 경비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가 막힌 전운이 그를 찾아옵니다. 한바탕 소동 끝에 경비에서 물러난 봉수 씨. 눈치를 보아하니 외출 금지령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야! 야, 아니 뭐야? 아니, 다 저녁 때 어딜 나가? 아니, 뭔 상관이야?
그 아파트 근처에는 얼씬도거리지 마라. 알았어? 네. 설마 다시 건달로 돌아간 건 아니죠? 그날 밤. 이번엔 지하주차장이 잠자리가 된 고주망태 백삼호. 그런데 누군가 골아떨어진 그에게 접근합니다. 아, 예, 좀만 더 잡게, 좀만. 깨워서 의식이 없는 걸 확인하더니 곧바로 주머니를 뒤지는데 취객을 돕는 척 접근해 지갑을 노리는 일명 부축배기 수법. 설마 봉수 씨는 아니죠? 야! 범인 현장을 벗어난 찰나 주먹을 날린 봉수 씨. 야, 이 도둑놈아! 도둑? 경비 아저씨랑 싸우네. 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거기 좀 그 도와봐요. 여기? 에구, 여기 인마.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인마, 이 동네 지킴이라 이 말씀이야. 아유, 이걸 그냥. 격투 끝에 현행 몸을 잡은 봉수 씨. 인생이 불쌍해서 한번 봐준다. 아유, 이 근처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그러니까 이 도둑 때문에 봉수 씨가 오해를 샀던 거군요. 빨리 가! 이봐요, 백삼호! 백삼호! 봉수 씨는 또다시 천 원으로 누명을 벗게 됩니다. 불명예를 씻고 보란듯이 복귀했습니다. 여긴 내 구역이다 이거야. 위세가 대단한데요? 저 지난번엔 죄송했어요. 충성! 쉬어. 동대표 목숨을 구한 의인에다 도둑 잡은 지킴이를 이제 누가 감히 의심하겠습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실례 많았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저도 실례. 아유. 이제 이 아파트는 명실상부 봉수 씨 구역이 됐는데, 근데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순 날강도의 사기꾼이 저놈이. 도망친 도둑이 대낮에 활개를 치고 나타난 것인데요. 경찰입니다. 김봉수 씨 되시죠? 아, 예. 그런데 기사회생하나 싶던 봉수 씨가 오히려 체포되고맙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요? 다시 범행이 있던 그날 밤으로 돌아가 봅니다. 분명 최일도가 지갑을 훔치고 봉수 씨가 현장을 잡았지요. 아주 딱 걸렸어, 임마. 이건 이제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지갑을 내놔. 그리고는 범인을 놓아주었는데요. 그런데 도둑이 훔친 지갑을 뺏은 봉수 씨. 지갑은 버리고 현금만 강출합니다. 다 감춰도 숨길 수 없었던 도둑의 상습적인 습관이지요. 내 저 자식 저럴 줄 알았어. 사실 둘의 악연은 더 오래됐습니다. 아파트 동대표의 지갑을 훔치려 했던 최일도, 김봉수의 등장에 계획이 어긋나고 최일도의 먹잇감을 대신 김봉수가 낚아챘습니다. 절도 후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고 살려낸 게 의인으로 둔갑을 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고 살려낸 게 의인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우연과 천운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으니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겠지요. 아, 아주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감쪽같이 속고 있는 주민들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무용담을 펼치는 김봉수.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놈을 그때 빡빡빡.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 동네 아주 좀도둑들은 아주 얼씬도 못합니다. 아주 염려 팍 넣으십시오. 숨어서 어이없는 상황을 지켜보던 최일도는 앙심을 품게 되는데요. 경찰이죠. 에게 두들겨 맞고 돈까지 빼앗긴 이 부축배기범은 분을 참지 못하고 경찰에 자수를 했고 과 함께 구속이 된 겁니다.
은 그동안 주민들의 신상을 계획적으로 파악하여 부축배기를 일삼아 왔는데요. 주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 줄도 모르고 을 신뢰하였던 것이죠. 결국 꼬리가 밟힐 찰나 의 영역을 침범한 또 다른 부축배기 범으로 인해 의 범행이 발각이 된 겁니다. 유사한 전력으로 전과 15범이었던 이 부축배기 범은 절도죄로, 의 경우 부축배기 범이 훔친 돈을 강취하였기 때문에 강도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도둑에게도 상도가 있어 임마. 뭐 임마? 아우 나 이거 인생이 불쌍해서 그냥 봐도 또니만 물귀신처럼 나를 물고 늘어져? 놀라 우리 동네 지킴 좋아.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뭐? 아 이거 좀 막아요. 우연히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천운의 기회를 잡았던 김범수.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급기야 도둑이 훔친 돈까지 뺏으면서 강도로 전락하고 맙니다. 인생의 덫은 모두 우리 스스로가 놓는 것입니다. 삶은 선택이죠.